안녕하세요, EDTV입니다. 오늘은 실버 바보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뚱뚱하게 생긴 것이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맛있는 요리 재료이기도 합니다. 실버 바보는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엄청 많은 물고기인데요. 즐겨 먹는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먹다 보니 부르는 이름도 다양한데요. 태국에서는 타피엔, 인도네시아에서는 토즈라고 부릅니다. 다른 언어도 있지만 너무 어렵더군요. 실버 바브는 은색 비닐을 가지고 있어 실버 바브라고 부르는데요. 실버 바브라는 이름이 몇몇 종도 포함되어 있어 정확하게는 자바 바브입니다. 자바 바브의 체형은 우리나라 붕어처럼 생겼는데요. 잉어과 친구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자바 바브를 풀어놓고 대낚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붕어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짧고 뾰족한 주둥이에 작은 머리가 특징이며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는 오렌지, 붉은색 혹은 옅은 노란색이 아름다운 물고기입니다. 수컷은 40cm까지 자랄 수 있는 대형종입니다. 동남아에서 베트남, 태국, 수마트라 그리고 자바섬에서도 발견되고 말레이시아 반도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약 산성에서 중성에서 잘 자라고 유역 영역은 중충에서 생활합니다. 사육 난이도는 보통이지만 번식 난이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 토종 붕어와 색상이 비슷합니다. 점차 커지면서 지느러미의 색상이 생깁니다. 어항에서는 3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바 바브는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양식 담수종 중에 하나인데요. 낮은 기술과 적은 노력으로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잘 크고 잘 죽지도 않는 생물인가봐요. 더군다나 밥만 잘 주면 엄청 커지고 수요량도 많아서 동남아시아에서 여기저기에서 양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식하다 탈출한 개체들이 정착해 퍼졌다고 해요. 양어장에서는 40cm까지 자라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90cm가 넘는 녀석도 잡혔다고 합니다. 엄청 크네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데요. 우기에는 상류로 이동해 물에 잠긴 숲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식물이나 일부 무척추 동물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우기가 끝나면 물 흐름이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에서 자바 바브로 요리가 유명한데요. 태국에서는 플라솜, 토야무로 먹는다고 합니다. 플라솜은 절여서 튀긴 음식이고 토야무는 수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우리 실버 바브 커지면 요리해 먹죠. 우리 대형어항에서 제일 큰 녀석입니다. 컴팩트 시클리드보다 1.5배 큰 것 같아요. 수컷 컴팩트 시클리드가 문제였는데요. 실버 바브가 덩치가 워낙 커서 함부로 못할 것 같네요. 수컷 컴팩트가 당황한 모습입니다. 보통은 같은 종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컴팩트는 옆에 숨어 있어요. 컴팩트가 다 뽑아 놓았어요. 나중에 리모델링 해줄 생각입니다. 실버 바브 덩치가 너무 커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한국의 붕어처럼 생겼어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